자,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정말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힘들 때의 살 길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당황해하거나,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거나, 힘들다고 유혹을 받았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대로 사는 것은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꿈도 희망도 없어지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재정 문제로 오래 연단을 받았는데, 참 연단을 오래 받았다고 깨닫게 되는 것만은 아닌지, 어떤 사업상의 불법을 행하여서 구속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오래 새뱃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재정의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셨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불법 계약을 하는 것을 그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IMF가 터졌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여자 집사님들 중에 그 술집에 나가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어려움은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문제로 정말 통탄을 하고 탓을 하다가 그래서 교우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성미 운동을 합시다. 그렇다고 이제 교회 쌀을 모아두고 그걸 퍼가라 그러면 누가 누군지 또알 테니 시장에 있는 쌀집에다가 계약을 해서 우리 부산제일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드리라. 나중에 쌀값은 교회에서 계산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정말 먹고 살길 없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길로는 가지 마시라. 일이 많다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그냥 나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꼭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건지, 복은 누가 주시는 건데, 물론 세상 일 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 그러면 그건 뭐 교회가 잘못하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내게 세상 일도 있는 거죠. 그 분별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때는 기가 막힌 분이 찾아오기도 하셨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자기가 헌금했던 거 돌려달래. 참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막무가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해서 그분이 헌금한 것을 그냥 돌려드립시다. 지금은 그 믿음밖에 안 되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정말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건가?
어느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이 줄었다고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선교비를 중단해 버리더라고. 물론 정말 교회 재정이 아무것도 없으면 보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써야 될 돈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못하는 것은 천상 못하는 것부터 빼야 되는데 선교비부터 빼버리면 도대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힘든 상황에 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을 그르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렵다, 뭐 또다시 감염자가 확산되고 이것이 내년까지는 더 갈 것 같고 예측이 어렵기도 하고 또 좋은 전망이 없어요. 자, 이와 같은 때 힘들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견디기 힘든데 이런 심정이신 분들은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자세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복을 받을 길이 있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그러면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고생의 기간이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준비하신 기간이었구나. 이런 간증이 되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해도 복을 줄 수 없게 살면서 빨리 이 어려움만 지나가게 되기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고난만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했을 때 사실 더 위험해요. 그래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워서라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일이 잘 되면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는 또 풍년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또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 또 얼마나 곡식이 많이 추수가 되겠습니까? 아마 소작을 하는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 그 부자는 생각하기를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곡식을 더 많이 저장하고 그리고는 야, 이제는 좀 즐기고 놀자. 하나님이 너 안 되겠구나.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아,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려고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자일까? 왜 올해도 풍년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곡식이 많이 생겼으니 창고 더 짓고 그리고 더 즐기자. 망하는 길인 거죠. 이런 사람은 잘 되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 생각을 안 하고 그건 참 기가 막힌 거죠. 목회자들끼리 모이고 교회 교단에 아주 중요한 모임을 모여도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때가 악한 거죠.
자, 이런 때가 되었으니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하냐,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거, 이거는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려움은 근심해라, 그러면 몰라도 그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한탄하고 누구 비난하고 그 전부 다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지금 고난이 오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서 거리 두기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1.5단계라고 그러는데 뭐 2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고들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 두기가 자꾸 이렇게 다시 강화되는 일이 우리를 엄청 힘들게 만들죠. 아마 여기 또는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또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리 두기가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지 몰라도 그 전에부터 있었어요. 여러분도 힘들면 기도원에 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다 거리 두기 한 거잖아요.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교인들하고 떠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가 있을 시간을 두고 그렇게 기도원 간 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수사들 사막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 일생을 아무도 안 만나고 지내기로 작정한 분들도 있었다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벌써 1년에 두 주간 동안 누구도 안 만나고 가족도 안 만나고 회사 임원도 안 만나고 혼자서만 조용히 전화도 안 받고 읽을 책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들 들고 하루 세 끼 밥 갖다 주는 것 외에는 누구하고도 접촉을 안 하고 두 주간 동안 책 읽고 묵상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망하고 그러면서 레포트를 써가지고 그리고는 회사 임원들과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다 나눠주는 일을 했었죠. 4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설하고 난 다음부터 40년 동안 해마다 그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리 두기를 하는 일이 그전에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우리가 원해서 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이 지내는 이때가 하나님의 또 엄청난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힘들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또 생기냐 이렇게 탓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건 뭐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 것.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의 흐름에 확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에서 얻는 기쁨,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그냥 상징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왜 술을 마십니까? 즐거워 보려고, 기분이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얻게도 돼요. 그게 다 나쁜 건가? 오락, 스포츠, 무슨 게임,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세상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죠. 그거 자체가 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면 문제인 거죠. 그건 술 취한 것과 똑같아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둘은 전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하고 또 즐길 것들은 즐길 수 있어요. 음식도 또는 뭐 운동도 또 사람과의 교제도 문화생활도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 묵상도 못하고 일기 쓸 시간도 없다 그러고 이러면서도 내가 세상 일에 확 빠져 있다면, 그렇다면 시급히 돌이켜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성령께서 마음에 근심을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다 알아요. 요즘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요즘 말씀도 제대로 못 읽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식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화가 확 나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성령께서 이미 마음을 찔러주신 거거든요. 성령의 근심이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근심을 이제 때가 지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매맞는 일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그곳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매맞는 것밖에 없어요. 뭐가 뺏어가든지 하나님 뭘 거두시든지 그제서야 정신 차리게 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취해 있구나. 주님이 늘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주세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항상 우선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은사와 능력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은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 성령집회 들어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 어느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셨어요. 편지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도 들어있어요. 무슨 편지인가 하고 읽어보니까 부산에서 여기 복종동에 와서 몇 년 동안 사셨던 권사님이시래요. 권사가 되자마자 직장에서 여기 성남 영업소에 발령을 내려서 여기 복종동 원룸에서 혼자 사셨던 분입니다. 집에서 떨어져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다시 부상으로 발령 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까이에 선한 목자 교회가 있어서 새벽 기도랑 뭐 주중에는 여기를 오시고 주말에는 부산에 내려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도 듣게 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 또 수요예배 때마다 부목사님 설교에서 은혜 받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기차에서 떠나자마자 부산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기도를 부산으로 다시 발령 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부산에 있는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 그렇겠구나.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면 가족이 떨어져 지내기를 원하겠어요? 함께 지내기를 원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더 원하시는데 왜 여기 혼자서 지내게 하실까? 그때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 좀 일대일로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족하고 떨어져서 너 혼자 있게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그러고 보니까 선한 목자교회에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기를 쓰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대요. 아, 그 훈련을 지키시려고 하는 거구나. 대학생 때 예수를 믿게 됐지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었는데 이제 권사까지 되었는데 내가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뭔지 모르겠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도 전혀 훈련이 안 됐으니 아, 이번에 그 훈련 시키시는 모양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마음을 열고 일기를 또 쓰기 시작하고 뭐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을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주님 함께 계신 걸 생각하고 넘어졌을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믿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기를 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게 됐다는 것. 어떤 때는 부산에 있는 가족들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선한 목자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책방에서 책도 사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전에 우리 여기 우리 교우들이 물건을 모아다가 우리 팔고 그것으로 장애인들을 도왔던 때가 있는데 거기서 옷도 사고 복종동 비축제에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도 갖고 뭐 그랬었다고 쭉 쓰셨어요. 이번에 부산에 발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부산에 내려가서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속장이 되었는데 속해 식구들에게 여기서 받은 은혜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한 목자 교회 위해서 거기서도 중보의 기도를 하겠다고 목사님 예수 동행 칼럼과 그리고 매일 일기를 통해 또 우리 설교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들한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식사 한끼 하세요. 그러고서는 돈을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껴야 될 것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것. 그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혹시 뭐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면 그 시간 동안에 주님과 친밀함을 더 훈련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 바빠지면 주님과의 친밀함이 훈련 안 된 사람은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바쁜 일과 속에 또 다 묻혀 들어가서 바쁘게는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갈 준비는 전혀 못하고 살게도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요셉이 괜히 오랜 동안에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괜히 오랜 훈련 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정말 훈련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하는 19절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고난을 닥칠 때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나면 아,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가를 금방 알게 돼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난관에 빠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의 공회에 붙들려가서 아주 엄하게 맞고 그리고 경고를 받고 나오면서 그들은 기뻐 찬양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게 마땅한 일인 줄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깜깜한 밤중에 그들은 찬송했어요. 그래서 옥문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금방 결론이 나오잖아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이 찬양이 뭐가 좋은지를 몰랐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배들을 드렸기 때문에 찬송은 무지하게 불렀죠. 찬송은 저에게 그냥 하나의 습관이었어요. 좋아서 부른 게 아니고 예배드리면 찬송 불렀지.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서는 찬송이 좋아졌어요. 예배드리다가 찬송 부르는 시간에 그냥 이렇게 계속 찬송만 부르다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좋지? 이렇게 찬송 부르는 시간만 계속 되니까 너무나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지금 있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찬송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이 찬송의 기쁨을 여기서 누려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찬양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실제로 천국은 하나님께 24시간 365일 찬양하는 데랬더니 안 가고 싶다는 사람도 생겼어요. 아니 그래요? 거기 가면 계속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조금 생각을 바꿔봐야 되겠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정말 은혜의 눈이 안 뜨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좋을 기수 없는 거죠. 찬양은 꼭 좋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고난 중에 드려지는 찬양이 기가 막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 다 드러나는데 내 삶의 가장 고난의 때 그때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어요. 그거 최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떼굴떼굴 기르면서 이러면 나 절에 갈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때 내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건 얼마나 황홀한 일이겠어요. 그죠? 영적인 미사일이에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내 입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영적 미사일이죠. 마귀가 기겁을 하고 정말 쫓겨나갈 일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걸 이해하고 나면 어려울 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감사할 때예요. 요즘만 거리두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조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거리두기가 있었더라고요. 피접이라고. 그때도 전염병이 돌면 어떻든지 사람들을 떠나서 흩어서 지내도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전염이 되니까. 인유후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이 정치 싸움에 휘둘리고 그리고 역병이 도는 바람에 그냥 시골로 귀향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 시골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가 등왕각서라고 하는 수나라 당나라 시절에 그때 아주 오래된 문장집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만 번도 넓게 읽었습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등왕각서라고 하는 그 옛날 오래된 문장집을 한 만 번 정도를 읽으니까 내용을 다 꿰뚫어요. 다 외워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글을 하나 써도
그 문장집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 가면서 글을 쓰니까 다 엄청난 명문이에요.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가 요즘에 국방부 차관에 해당되는 병조 참판 자리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거리두기로 아무도 못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낙향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진짜 감사할 조건이 된 거죠. 아주 믿음이 좋았던 존 뉴턴, 그도 패스트가 유럽에 유행할 때 학생이었습니다. 천상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는 문을 닫고 그리고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노트들 다시 다 정리하면서 그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러기를 2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고와 만유인여 법칙이라든지 그리고 물리학, 광학, 미적분학, 학문적으로 큰 업적들을 그 이후에 계속 그는 이루어냅니다. 그 뉴턴이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가 패스트를 피해서 시골에 내려가 있던 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와 같은 때는 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이 그 생각만 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사람들과의 만남은 문제가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주홍 글씨 또 큰 바위 얼굴 뭐 그러면 아시겠죠. 그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미국 매사추세츠의 세관 직원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상관과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요. 당신이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책 읽고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내가 한 1년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을 그동안에 조금씩 모아두었어요. 그러니 당신은 글 쓰는 데 전념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작품들이에요. 만약에 나다나엘 호손이 세관 직원으로 실직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작품은 나올 수도 없었겠죠. 힘들고 어렵다는 때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간증거리들. 저도 그 이야기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제게 은혜가 되었던 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어려웠던 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감사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게 큰 유익이 되겠군요. 그러면 확실한 겁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감사했으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 간증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뜻과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분명해지는 거, 언제든지 그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워도 일이 잘 돼도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에 서로 순종하고 사는 것.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족이나 교인들 사이에서나 서로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심을 항상 믿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딸을 탁월한 음악가로 기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결국은 그 딸이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됐어요. 그런데 딸만 위하며 살았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는 아주 안 좋았어요. 남편보다 딸을 더 사랑하니까 남편은 마음이 상처가 깊었습니다. 딸은 유명한 음악가가 됐긴 했는데 딸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것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걸 계속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딸도 유명한 음악가는 됐지만 그도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엄마와의 관계도 아주 안 좋아졌어요. 자, 이 여자가 딸 하나 잘 길러보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는 전혀 본인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그렇죠? 도대체 딸에게 가장 잘해주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남편과 그 딸의 아버지인 남편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것, 그게 사실은 딸에게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게 그 딸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관계까지 다 망가지면서까지 오직 딸 하나 잘 길러보려고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평생 고생을 했어요.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런데 딸까지도 나중에 엄마를 떠나요. 그럼 뭐하러 산 거예요? 제 아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남편인 제가 저를 볼 때마다 꼭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여튼 어디 가서든지 저는 엄청 부담이 돼요. 도대체 당신은 어떤 존재길래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왜 했겠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허물도 없고 정말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기 때문일까요? 그런 믿음, 그런 기대, 그런 소원, 그걸 다 담은 거죠. 그죠? 남편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마다 저 사람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그랬지, 그 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주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좀 당한 건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정말 정말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어느 남편분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아니 나도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동물은 못하는 거예요. 동물은, 아, 내가 괜히 이분한테 말했구나. 나는 그분이 동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감정의 동물인데 그러더라. 동물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이신 분은 뭐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사람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면 특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내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다면 남편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 거, 예수님이 제 아내를 보는 거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이 어떤 거다, 주님은 내 아내를 어떻게 보겠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아,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뭐 직장을 가져야 되냐? 나는 뭐 농사를 지어야 되냐? 뭐 가게를 열어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가져야 되고 찬양하고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항상 주변에 있는 가족과 교인들에게 피차 순종하라.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늘 의식하면서 서로 순종하라. 그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잘한 거예요. 잘 자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가야 될 목적지는 정확히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면 그게 돌짝밭이든 산길이든 가야 되잖아요. 그 길로 길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 어떻게 목적지를 가요? 목적지가 저긴데 거기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럼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성령에 충만하고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서로 순종하고 그러면 지나고 나면 정말 잘 살았구나, 잘 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더 깊이 주님께로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오늘 하나님 뜻을 정확히 하나님이 이해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제가 드린 말씀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 세상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가정이나 교회에서 피차 순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한 세 번 기도할 때 좀 충분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 그동안 어렵다고 내가 너무 세월을 허송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도 모르게 빠져 살았던 생활 이제는 그치게 하소서.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세월 허송하는 일, 세상에 빠져 세상 즐거움에 사는 거 이제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확하게 제가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항상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잘 되든지 또는 어렵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먼저 훈련되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도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갈망하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과 언니로 도하신 하나님 그과 언니로 역사하신 하나님 누가 나 주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같이 하신 아버지 은혜로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 좋아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보여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부르셔 하나님 충만해 주셔서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놀라우신 주님 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진대로 돌아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살아왔어 하나님의 그 진대로 도와 주셔서 우리 힘에서 하나님 자녀의 그 진대로 항상 웃기지 않냐 모든 눈에 충만하며 모든 눈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의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를 더욱 깊게 알게 하소서 주님과 더욱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눈을 뜨게 하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자가 하나님 분명히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과의 관계가 절대 망가지면 안 됩니다. 가족들과 교인들과 사이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무슨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합시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어려울 때 더 관계의 깨어짐을 막아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 제 가족들 사이에, 우리 교우들 사이에 망가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피차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